한 동네를 오랫동안 지킨 일을 터줏대감이라 부르는데요. 오늘 장사의 신이 기다리고 있다는 이곳은 올해로 32년. 그 넉넉한 횟수만큼이나 많은 손님을 거느리는 진정한 터줏대감. 여름이잖아요. 여름에는 땀 흘리고 힘 없고 그러니까 딱 이맘때면 먹어줘야죠. 한 시간 이상을 기다려도 꼭 먹고 가야 될 맛집입니다. 가게 하나에 달린 공간만 서너 군데. 게다가 온 동네 사람들을 한데 모은 듯한 인기에 오늘 메뉴가 더욱 궁금해지는데요.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숟가락으로 술술 떠먹는 모양새의 진득한 국물. 이거 죽 아닐까 싶습니다만은. 이내 젓가락질 몇 번에 드러나는 오늘의 진짜 메뉴. 야, 먹음직스럽게 생겼다. 어우, 야, 이거 기가 막히네, 진짜 이거. 그 이름부터 기막힌 들깨 삼계탕이랍니다. 곱게 간 콩국처럼 부드럽게 녹아내리는 들깨 국물에 촉촉하게 그지없는 닭고기. 그 충실한 재료들의 만남. 주인장의 솜씨 한번 자랑할 만하다죠? 이 맛도 알죠. 노폐물이 쫙 빠져나가는 끈한 들깨 국물에 야들야들한 닭고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맛이죠. 남들보다 색다른 걸 인정을 해요. 정말 이 한 사기면은 올려도 거뜬하게 나갔어. 30년이 지났는데도 맛은 한결같은 것 같아요. 음식에서 손님을 위한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진한 맛의 역사는 작은 변두리 가게에서 시작됐습니다. 모든 것이 쉽게 변하고 잊혀지는 세상이지만 아버지 가게만큼은 오래도록 지키고 싶었습니다. 세월 앞에 무너지지 않을 그 시절 추억의 맛. 처음 가게 문을 연 그때 그 맛처럼 아버지의 손맛을 이어가겠습니다. 아버지의 터전에서 묵묵히 또 뚝심 있게 옛 맛을 지킨 한 사람. 이분이 바로 삼계탕계의 전설이 된 백운기 장사의 신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꾸준한 닭 냄새가 골목을 휘감으면 한치의 고민 없이 가게로 모여드는 사람들. 이때 기다렸다는 듯 장사의 신도 손님 맞이에 열을 올리는데요. 자, 삼계탕 나가세요. 만반의 준비는 마쳤겠다. 이제 그 맛을 펼쳐볼까요? 먼저 탕박에 눈에 띄는 것은 걸쭉하니 고소함을 한껏 품은 이 들깨 국물. 와, 정말 진득해 보이죠. 입안에 살살 굴리듯 한입 먹으면 그 풍미 한번 좋습니다. 국물로 어느 정도 속을 따뜻하게 데웠다면 이번엔 이 쫀득한 찰밥이 나설 차례입니다. 밤, 대추, 인삼, 갖가지 좋은 재료들에 담백하니 국물 한 술 푹 담가 먹으면 남녀노소 정답은 하나! 그래도 삼계탕의 진짜 배기는 이 닭고기라는 거 다들 아실 테죠? 그럼요. 닭고기는 사실 뜯어야 제맛이거든요. 맞아요. 31년을 내려온 맛의 역사. 이 긴 시간은 어떻게 이어진 걸까요? 아버지는 뭐 연탄 장사, 철물 장사 이런 걸 하시다가 새벽에 남대문에서 우돈 장사도 하시고 너무 새벽 장사나 이런 걸 하시다가 보니까 저희 어린 자식들을 챙기지 못하니까 차라리 가족들과 집에서 편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언가 생각하셨대요. 그때는 뭐 저희 가정 형편도 어려웠었기 때문에 어디 매장을 구하거나 그럴 형편도 아니었기 때문에 집을 개조해서 결국 이제 삼계탕 장사까지 하시게 되었죠. 아담한 집을 가게로 고치고 장사를 시작한 아버지. 그때부터 늘 아버지 곁을 지킨 건 아들이었는데요. 맨 처음에는 아버지가 가게를 물려주시는 것을 망설였던 것 같아요. 당신이 맨날 힘든 일을 하시니까 그거 안 시키고 싶어서 내 자식만큼은 좀 편하게 해주고 싶어서. 근데 편한 일이 어딨어요. 그냥 도와주다 보니까 저도
몸에 맞고 아무리 몸이 힘들고 내 시간이 없었는데도 그거에 대한 불평이나 이런 게 없이 하루하루 생활하면서 즐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나한테 맞는 일이 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을 다 알아주셨군요. 아버지에게 힘이 되고 싶다는 마음 그리고 가업을 믿는다는 자부심은 그를 장사의 길로 이끌었고 3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손님들 사이에선 옛 맛에 고스란히 간직한 추억의 가게로 자리매김하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손님들이 느낀 맛의 핵심은 무엇일지 한번 물어볼까요? 처음에는 딱 봤을 때 뭐 이런 삼계탕이 있지라는 생각이 들다가 계속 먹고 있는 저를 발견하니까 아 여기 진짜 맛집이구나. 호불호가 없을 것 같아요. 길게가 들어가서 텁텁함이 있을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고 길게의 은은함이 나면서 고소하면서 맛있었어요. 맛있는 끈적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들깨 향도 너무 좋고 누구나 좋아할 만한 그런 고소함? 텁텁한 것도 거의 없었어요. 흔히 아는 삼계탕과는 다르게 끈적한 농도며 고소함을 한껏 살린 들깨 삼계탕 국물. 그 정체가 궁금해집니다. 듣는 분들이 국물 맛이 엄청 고소하다는데 혹시 비법이 있나요? 이름이 들깨 삼계탕인데 당연히 비법은 들깨에 있죠. 어째 순순히 비법을 공개하는 장사이신? 이게 저희 집에서 사용하는 들깨가루예요. 들깨가루요? 네. 좀 고와 보이긴 해요. 네. 하지만 말만 들으면 믿을 수 없습니다. 철두철미 담당 PD 자세히 관찰 들어가는데요. 야 우리 PD 준비성만 보면 거의 뭐 과학 수사 대급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정말 색이 다른 게 중간 중간에 보이죠? 어머, 그러네요. 뭔가 섞여 있는 것 같은데. 뭐죠? 맞다니까요, 들깨가루. 그럼 제가 한번 맛봐도 될까요? 네. 길이 없을 땐 만들면 된다 이거죠. 어디 온 신경을 집중해서 맛을 보는데. 진실의 눈 커졌어요. 아는 맛인가 봐요. 뭔가 되게 고소한 게 땅콩 넣었죠. 정말로 땅콩? 제 입맛에서 땅콩 맞아요? 맛이 나서 맞습니다. 땅콩이라고 한 곳이 온데 이렇게 놀라시는. 그런데 어머. 어머. 등장한 가루는 총 3개? 이건 들깨가루, 땅콩가루, 찹쌀가루인데요. 이 세 가지 가루를 6대 2대 2로 섞어 쓰는 게 국물 맛의 결정타예요.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세 가지 가루로 맛을 낸다. 비율까지? 이 들깨가 닭이랑 마시면 영양궁합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들깨만 넣고 끓였을 때 고소한 맛은 있는데 들깨의 특유의 향과 텁텁한 맛이 너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부드러운 식감을 내는 찹쌀을 넣고 짭짤하면서 묵직한 고소한 맛을 내는 땅콩가루까지 넣었더니 별다른 간 없이도 텁텁하지 않고 고소한 지구의 맛을 내게 된 거예요. 그러네요. 그윽한 향을 내는 들깨와 속까지 편안해지는 부드러운 찹쌀. 여기에 묵직한 땅콩이 맛의 중심을 잡아주니 10분간 슬슬 저 끓여주면 고소함의 결정체가 완성됩니다. 아, 걸쭉한 게 영양이 많아 보여요. 다리를 손질할 차례. 여름에는 하루에 1,000마리씩 넉넉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움추라 불리는 어린 닭을 사용해야 보다 부드러운 육질이 느껴진다는군요. 건강한 재료들을 알차게 채워 넣고 여기에 공손한 자세까지 자소곳하게 삼계탕의 모습을 갖춘 듯 하지만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닭의 육질을 좌우하는 건 닭을 삶는 시간 그리고 물의 양인데요. 그 차이가 확연하답니다. 닭에 수분이 있어서 물을 꽉 채우면 살이 흐물흐물해집니다. 소스에 3분의 2 정도만 넣고 찌듯이 삶아야 살이 야들야들해지면서 훨씬 담백해집니다. 센 물과 약한 물을 오가며 잠시 기다리면 대미필덤, 즉 맛있는 음식일수록 담백하다는 그 말처럼 기름기만 쏙 뺀 맛이 완성됩니다. 하지만 국물과 닭 그 좋은 재료가 하나 될 때 비로소 들깨 삼계탕 그 이름에 맞는 진가를 발휘할 겁니다. 친근한 음식, 건강한 재료,
여기에 넘치는 맛의 재미까지. 이 한 그릇이 행복 그 자체입니다. 남녀노소 다 입맛에 맞겠어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처음보다 맛이 더 진미가 나고 먹을 때마다 기력이 회복되는 기분이라서 손님 입장으로서는 계속 꾸준히 오고 싶어요.